이제.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사막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사막입니다. 자, 사막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해묘미, 자, 요거는 요거는 지금 쌤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요건 두고에 두고. 자, 두는데 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을 얘기할 때 목은 우리가 목의 이거는 임묘진이라는 것은 목의 계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오미라는 것은 화의 계절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의 계절이고, 그리고 회사축은 수의 계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해묘 이제 임묘진은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는 방합이라고 합니다. 방합. 임묘진은 우리는 방합이라고 합니다. 임묘진 보 임묘지는 자 이거는 봄이라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자, 봄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자 요게 여름입니다. 자, 그리고 신유술은 자 이게 가을이죠. 자, 좀 있으면 한 7일이나 8일 정도 되면 누구 임신월로 넘어갑니다, 선생님들. 임신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회자축은 이게 뭐예요? 겨울이죠. 자, 계절을 거스를 수 있나요? 못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합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회자축 이런 것을 방합이라고 하고, 자, 한 방향의 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몸의 한 방향의 합이다. 그리고 사오미는 여름의 한 방향의 합이다.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의 한 방향의 합이다.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의 한 방향의 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족보야, 족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는 그냥 의견이 안 맞고 골뱅이 식고 안 보고 끝이야. 자, 이놈의 형제는 물론 안 보기는 하지만 족보를 팔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은 어떻게 하냐면 또 봐야 되죠. 그래서 방합을 우리가 형제의 합이라고 하면서 끈끈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또 삼촌들 모여가지고 제사 때마다 상달이 없죠. 자, 상달이 없고 맥을 쌓았는지 몰라. 싸우고 술 먹다가 싸우고 근데 또 상달이 없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그래가지고 또 제사 지내고 그렇게 맨날 했잖아요. 그래, 그게 어찌 보면 임묘진으로 해서 목의 집안이다. 그리고 화의 집안이다. 금의 집안이다. 그리고 수의 집안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걸 방합이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자,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 자, 삼합이 있는데 자, 세 가지가 모여서 뭔가 합을 이룬다. 이래서 삼합은 사회적인 합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합이라서 사회적인 합은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까지 우리 뭉치는 이게 사회 같은 사상, 같은 생각, 같은 관심사 이런 거에 따라서 뭉쳐지는 것이 사회적인 합입니다. 그 실제로 만나기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사회적인 답을 더 많이 만나죠.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소중하게 진짜 삼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사주에서 볼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인신사에는 기대야, 기수야, 생지야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지. 자, 이거는 왕지. 자, 이거는 그리고 묘지, 나 교지 이렇게 해서 언제나 삼합도 요렇게 요렇게 자 생지와 왕지와 그리고 묘지가 같이 합쳐지는 게 삼합으로도 형성이 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해묘미는 목의 집안이야.
자, 목의 지바에 완전히 깃대를 들고 있는 거는 얘들이죠. 자, 묘는 목밖에 없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는 합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금은 뭐밖에, 자, 유는 금밖에 없어. 자, 그리고 수는 뭐밖에 없어? 임수와 계수밖에 없어. 자, 수는 임수와 계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묘는 자, 목을 대표한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는 화를 대표한다. 자, 그리고 유금은 금을 대표한다. 그리고 자수는 수를 대표한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해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뭐를 붙이냐면, 요게 갑목이 있죠? 숨어 있는 게. 자, 갑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숨어 있는 게 을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해중 갑목, 해묘미가 붙고, 자, 미토가 붙는다. 그래서, 돼지의 자와 토끼묘 자와 미토가 모이면 이거는 자, 목의 삼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사회적인 합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잘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알아보면 마치 잘 다닙니다. 잘 다니면 뜻 가보면 뭔가 돼지띠 언니가 한번 일로 와봐라 하고 자, 이 미토가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그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삼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 띠도 삼합으로 결혼한다. 아니에요. 띠도 삼합으로 결혼한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선은 궁합이 좋다. 우선은 삼합의 궁합으로 와서 아 돼지띠인데요 양띠하고 결혼하네 이러면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이 삼합이니까 궁합이 좋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내가 돼지띠인데 만약에 양띠 애기가 애기를 놓잖아. 아 그러면 엄마하고 자식하고 합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합의 구성인자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면 싹 다 형성돼. 그만큼 삼합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누구 저 기령 쌤이 무슨 띠고? GT죠. 자 그러면 GT는 신자진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가 원숭이 띠거나 GT거나 용띠면 가족이야. 그래 GT. 그렇지. 이렇게 해서 가족이 딱 들어와 있으면 아 내가 데리고 왔구나 생각하면 내가 인연 따라 데리고 왔구나 생각하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사유축인데 우리 딸은 소띠고 아들은 용띠거든요. 진유합이 난 육합이 또 우리 육합이 진유합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육합을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육합은 무부의 합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배울 때. 그래서 육합이나 삼합으로 대체적으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경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경인일주라고 하면 여기에 자, 오화로 묶거나 인호죠. 누가 마로자를 가지고 있거나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착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합의 인자로 아 이 사람하고 인연이 있구나 없구나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우잖아요. 자 그러면 축토 있는 사람 붙으면 굉장히 오래 가. 이렇게 내가. 자 그리고 사자도 붙으면 오래 가. 사유축 이렇게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나하고 좀 오래 가겠나 물어보면 유진님은 이걸 찾아라. 아니 말띠가 개를 무서워. 왜 무서워? 자, 말띠는 개한테 가서 저장을 하지. 자꾸만 저장을 하지. 들어가잖아. 근데 봐봐요. 이는 시작을 하는 그런 이는 시작을 하는 거고 얘는 중심의 기운이잖아. 그리고 얘는 저장의 기운이거든. 화를 집어넣어 놓잖아. 자, 그런데 중요할 때 아, 끄집어내 준다. 개가 끄집어내 준다니까. 저장해 놓은 걸 어찌 니 지금 중요한 시기네. 좀 내봐봐. 이렇게 얘가 좀 거둘 때도 있고. 하지만 화가 떨어졌을 때는 이 안에서 끄집어내 놓는다. 그거 해봐봐. 이렇게. 내가 지금 네가 옛날에 주고 저장해 놨다.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뭔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말이에요? 아니.
말이. 그러니까 또 맞네요. 물어봐야 돼, 얘한테. 물어본다는 표현이 제가 무서워한다는 표현으로 갈까요? 물어봐야 돼. 얘한테 물어봐야 돼. 해놈이 같은 경우도 미한테. 미한테 물어봐야지. 미한 을목을 저장해놨거든. 안에. 그래서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뭘 갖다 바치잖아 사실은. 저장을 해놓는데 궁극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이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물을 때는 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럼 이게 다. 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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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대체적으로 이런 라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안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이 띠들 이게 다 글자 띠 모두 적용됩니다. 사마비 글자들. 그래서 이 사마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목으로 다 계승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묘미는 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인호수를 보세요. 인중병화 있고, 화가 두 개나 있고, 술중정화가 있다. 그래서 인호수는 화다. 자, 해묘미는 건설, 건축, 그리고 기획, 교육, 요런 게 다 들어가는 게 목의 기운이고, 자, 방송, 연애, 뭔가 드러난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게 화의 기운이죠. 그래서 인호수는 그게 입문 거야. 인호수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에 사유축은 금이죠. 자, 금이 있고 금 두 개 있고 금이 있고. 이러니까 자, 사유축은 자, 금부. 자, 금은 잘 잘라내죠. 그래서 사유축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상을 잘 일어나. 절단. 뭔가 잘라내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잘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지는 여기 수 있고. 이러니까, 신자지는 수의 어떤 글을 개성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 12신살 들어가면, 뭐는 밑에 사람을 써야 되고, 누구는 위에 사람을 써야 되고, 요 라인이 있습니다. 인간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돼가지고 누가 높다 이런 것보다 이 동그랗게 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부려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부려야 될 사람을 모셔야 될 사람을 부려야 될 사람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인간 라인이 있습니다. 띠 라인이나 글자 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어느 게 높다 이런 게 아니고 나보다 높고 나보다 아래는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나중에 좀 더 가서 배우기로 하고 12신사 나올 때 자 어쨌든 자 요걸 자 사회적인 합이다. 그래서 해묘미는 목이고 자 그 다음에 인호수는 화고 그 다음에 사유축은 금이고 자 그리고 신자지는 수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만이 한번 보세요. 인호수는 사막으로 화구, 자, 신자지는 사막으로 수구, 사유축은 사막으로 금구, 해묘미는 사막으로 목구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쭉 보면 병화는 인에서 장생하고 오화에서 재왕하며 술토에서 묻힌다. 임수는 신에서 장생하고 자에서 재왕하며 진토에 묻힌다. 경금은 사에서 장생하고 유에서 제왕하며 축토에 묻힌다. 갑목은 해에서 장생하고 묘에서 제왕하며 미에서 묻힌다. 이렇게 되죠. 사막은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형성된 조직체이다. 그래서 사막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갈라진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목국에 속하고 오는 화국에 속하고 술은 금국에 속한다. 자, 그러나 사막은 이해관계가 다른 합일지라도 출신 성분은 달라도 만나면 고향을 부리고 뜻을 위해서 뭉치는 것이다. 이들은 화라는 이해관계로 뭉치기에 모두 화의 기운을 갖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는 목국이나 화의 속성을 가진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게 속성이야. 속성을 가지고 신은 신은 금의 속성이지만 안에 임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산은 화의 속성이지만 안에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 사막은 나라의 조직체를 이룬다. 이는 착한 백성이므로 오는 화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이며 술토는 영토이다. 이렇게 백성과 제왕과 영토가 있으면 광한 나라를 형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왕과 백성만 있거나 자 그러면 두 개만 있으면 사막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자 인과 인하고 오만 있으면 사막이 되냐? 안 되죠. 자 단합이라고 된다. 단합도 안 돼요. 그런데 오가 섞여 있으면 매우 강하게 된다. 알겠지? 신하고 만약에 자가 진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건 좀 약하고 자진이 있고 신자가 있다고 하자. 이럴 때는 이게 중심 기운이 속하기 때문에 된다 말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가 한 번씩 돌아온다 말이야. 그리고 한 번씩 돌아오잖아. 매일매일 진시가 오고 그죠? 매일매일 진시가 오고 매일매일 또 신시가 오고 오잖아. 자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신자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글자만 있어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운, 세운 그리고 월운, 일운이 넘어가면서 사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쌤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반합. 인호와 오술, 이걸 반합이라서 화국으로 보고, 신자와 자진도 반합으로 보고, 사유와 유축도 반합으로 보고, 해묘와 묘미도 반합으로, 목국의 반합으로 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뭐가 끼어 있으면, 중심의 기운이 끼어 있으면, 거의 반합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이해타산적인 합이니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뭉친 컨소시엄의 모양, 정치정당, 에어컨 대리점을 하는 사람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사막은 모양이고 각종 거래처, 금전적 실리타산, 이해타산, 위에서 뭉치는 합. 그래서 사회적인 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막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자. 이걸 살펴봤다. 자, 지상간을 살펴보면 사막은 모두 같은 속성의 글자끼리 모여있음을 알 수 있다. 해는 외적으로는 수이나 내부적으로는 간목을 포장하고 있고 묘를 만나면 목운동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목도 외적으로는 목이지만 오를 만나면 즉시 화운동을 하게 된다. 글자들의 외적 성질과 내적 성질, 운동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자, 그럼 보세요. 경금이 묘를 볼 때는 이렇게 해묘미로 가려고 하겠죠. 그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신금이 인을 볼 때는 뭘로 가려고 하겠노? 인호술로 가려고 하겠지. 그제? 자, 그러면 경금이 묘를 보면 뭐지? 오늘의 또 어려운 겁니다. 뭔데? 자, 육신이 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나? 아, 육신이 뭐고? 경금이 묘를 볼 때 뭔데? 빨리 계산해라, 빨리. 응. 어? 그래. 그렇게 음량이 틀리잖아. 아, 그러니까 뭐 정제.
잘했어. 정제. 선생님 잘할 것 같다. 정제.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인을 보면 또 정제제. 내가 극하는 거 정제잖아. 자, 그러면 신금이 묘를 봐도 정제. 경금이 묘를 봐도 정제. 신금이 인을 봐도 정제가 되잖아. 하지만 자, 경금이 보세요. 자. 자, 경금이 묘를 본다는 것은 이게 해묘미라는 것은 해묘미는 진짜 목국이잖아. 그죠? 목이 되게 되고 신금이 자, 인을 본다는 것은 자, 인호술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화야. 화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한테 경금한테 목이라는 것은 자, 금목목하기 때문에 이건 재잖아. 그럼 재를 추구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신금이 화를 본다는 것은 뭐야? 화극금, 나를 극해오는 거잖아. 자, 이거는 뭐야? 이건 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재를 추구해서 가는 거고. 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재를 추구하는 거고 이거는 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화를 추구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재를 추구해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틀립니다. 같은 거라 하더라도 아시겠죠? 근데 운동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경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인이나 묘를 재물로 쓴다고 가정을 하다 하자 둘 다 육친적으로는 현재의 속성의 재물수단으로서 쓰나 두 사람의 돈을 버는 형태는 현실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팔자는 묘목 오행적으로 운동으로서 목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목과 관련된 재물 활동을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인목의 오행적으로 목의 운동이지만 운동성은 화이기 때문에 화와 관련된 속성의 재물 활동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게 된다. 이렇게 글자들의 외면적 모습과 내면적 모습의 성향을 좀 더 세밀한 알아야 좀 더 세밀한 사주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지장관과 사막 운동 속에서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응용 과정에서 나온다. 자,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답변 간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와서. 목국은 무토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갑목은 임수의 젖을 먹고 자라고 묘에 이르러서 최고 전성기를 이루고 자, 이룬다. 그래서 을목은 쇠퇴하고 정화의 자식을 낳은 뒤 기토에서 묻히게 되는 것이다. 자, 사막은 오행의 이러한 생에서 사까지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토의 중심적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 운동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토에서 태어나서 토에서 묻힌다. 그래서 만물은 자궁이요 어머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알겠지? 네, 요거는 이제 우선은 사막은 이런 운동성을 가진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방암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또. 자, 인묘지는 인묘지는 동방목국, 사오미는 서방 남방 화국, 신유술은 유방 금국, 해자축은 북방 수국.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어? 서방인데 유방이라서. 그죠? 전달하다. 그렇지. 조금 나온다. 잘했어. 저쪽으로 봐보세요. 자, 사막은 서로 다른 오행이 다른 동서남북으로 이해관계를 뭉치고 단합한 곳이지만, 방국은 같은 시족의 혈통으로 가족 단위로 뭉쳐진 합이다. 삼합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합을 이루고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지만 이해관계가 사라졌을 때 즉시 갈라지고 해산한다. 자, 그러나 방국은 같은 시족 간의 가족의 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공동의 뜻을 추구하고 황금보다는 신의를 선택한다. 자, 그러므로 방국은 한번 세력을 형성하면 영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사주가 어떤 사주가 만약에 이런 사주 많다. 자, 인묘진으로 되어 있다. 자,
인묘진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지지가. 자, 일단 연결생 사주가 약간 좀 그거거든. 자, 왜 연결생 사주가 보세요. 연결생 사주가 해, 자, 인, 인 돼 있죠. 자, 이거 재밌는 사주예요. 뭘 재밌냐면. 자, 축 집어넣으면 그냥 해, 자, 축, 인. 끝이야.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뭘 다른 데를 가거나 뭘 어디를 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사는 거야. 슬프지만 또 슬프지만 또 기쁘기도 해. 왜? 별 변화 없이 살아가는 거야. 어. 자, 그리고 사실은 축토가 이게 또 천을이네. 자, 해 망학 속에 일을 이제 공역한다고 하거든. 이렇게 해서 인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뭡니까? 조용히 살다가 이제 공부하러 나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경금한테는 축하고 미가 천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숨어 있는 어떤 엄마의 기운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제 정인이 되게 되잖아. 그래서 양악으로 살다가 이렇게 몸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우리 연결생 같은 이런 사람은 전생에 수도자였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거 바람 엄청 많이 피웠다. 재미나게 엄청 잘 놀았다고. 요 신이기 때문에. 요가 신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상관을 써서 재미나게 잘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 하는데 회자축 자체는 전체적으로 도문이야. 도문이거든. 요거 요 지지만 본다면. 근데 신금을 올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신의 상관이거든. 그럼 잘 놀았다 이 말이야. 그것도 위에다 급제가 붙으니까. 여가처럼. 수녀복 입고 유심하고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나? 수도자로 살되 재밌게 살았으면. 자, 그래서 이 목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물을 빨아들이는 목이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사주가 보면 자, 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경금이고 여기가 또 신금이죠. 신경경 요 경이제. 네. 자 그럼 이게 경은 그대로 그냥 두고 금생수 자 수생모 이렇게 흘러가자. 그지? 수생모가 흘러가자. 충이 없잖아. 그리고 봐봐 여기 경금도 또 이게 있으니까 뭐라 토생금 내가 먹네. 맞네. 토생금이네. 본이 다 먹어. 이렇게 돌아가네. 본이 다 먹어. 그래서 그게 극이 없어.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극이 그래. 그게 극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좋다 말이야. 자, 극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만 좋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요게 지금 사실은 회자축이면 이 무슨 방합이야? 북방의 합이잖아. 북방의 방합이잖아. 그래서 뭔가 그 고장, 태어난 고장, 몽곳이 아닌 그대로 이어져서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인묘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이 인묘진이면 만약에 건축을 하고 설계를 했다 치면 그대로 인묘진에 그대로 쓰겄습니다. 방합은 그래요. 그리고 결혼도 어디서 하냐면 그 삐안대기에서 그렇겠다. 뭐 특별한 게 안 나옵니다. 그래. 자, 그래서 보세요. 방국은 숙명적인 합이며 좋든 싫든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생으로 던져진 숙명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사주의 방국을 이룰 사람은 가업의 개성이나 조상대의 가업을 숙명으로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쓴다. 왜? 이게 할아버지 때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진토가 있고 묘하고 인이 있다고 합시면 할아버지 때 그게 나한테 들어온다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가업이 있지. 그 다음 만약에 어떤 사주 구성이 여기가 경금인데 여기가 술토라고 합시다. 그럼 할아버지께 그걸 나한테 그대로 들어가요. 내가 할아버지를 숨기거나 이렇게 요러면 조상지사를 잘 지내라 요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가 인목이라고 합시다. 그럼 누구 조상기운이 자식 자리에 있다 요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을 할 때 연관돼 갑니다. 그래서 누구 할머니께 누구한테는 안 돌아오고 누구 부모께 누구한테는 안 돌아오고 누구 자식한테 간다. 나하고는 충인데 요거는 또 합인 거야. 내 사주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사화가 있다고, 사화가 아니고 여기에 신금이 있다고 합시다. 나하고는 충인데 여기가 만약에 진이 있다고 합시다. 신자진이 되잖아. 그럼 남대는 안 넘어오는데 모리는 넘어간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삼합의 구성이거든요. 삼합의. 그래서 뭔가 니한테는 안 주고 너 자식한테는 줄 수 있어. 이거 다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가업개성이나 조상대의 가업을 숙명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허가할 수 있다. 그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숙명이 아니다. 원래 조상대대로 공직에 인연이 많았던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만 사업을 하였다고 한다면 아버지 집안에 특별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가업이 아닌 조상의 가업으로 공직으로 받는 가업으로 보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맨날 말씀드렸죠. 나올 수 있는 바운드리가 있다. 뭘 우리 할아버지 때 뭐 박사라도 한 게 나와야 우리 자식이 뭔가 박사를 하고 이런지 뜻밖의 박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시는 데 팥 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뭔가 변형이 크게 일어나면 한번 파워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부 때가 엄청 땅부자였으면 우리 자식이 한 번 더 망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땅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왜? 조상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런 걸 읽어내기 쉬워. 상인 집안에서 장사하기 쉽고 정치가 집안에서 다시 정치하기 쉬워. 그래서 가수 집안에 가수 많이 나온다. 그거 같거든. 자, 그런데 상인 집안에서 갑자기 의사가 나오려고 한다. 이런 거는 뭐 잘 어떻게 해서 해야 들어올 거 아이가. 그래서 이게 쉽게 뭔가 갑자기 유전 인자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팡 터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만약 팡 터지려면 정말로 진짜 노력을 한번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이게 팡 터지는. 그래서 애들 진로를 묻고 누구 할아버지 뭐 했노, 누구 아버지 뭐 했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물어보고 나서 아버지 장사했나, 할아버지 뭐 했노 이렇게 다 물어봐. 그럼 그 직업이 거의 나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럼 이거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방국은 방국은 12운상 운성상에서 을록 재환 세가 뭉쳐서 이루어진 합이기 때문에 기술과 힘을 겸비한 천하 장사이다. 삼합은 장생 재왕 묘지가 뭉친 것이지만 방국은 뭉치기만 하면 삼합보다도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절은 갑자기 가을로 바뀌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봄은 봄이어야 하고 여름은 여름이어야 하고. 자, 방국이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주에 방합이 들어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생 변화가 적은 편이고 오랫동안 이해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자,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는 잘 많죠. 진짜 그 자리는 사람 많아. 우리가 엄청 변했는데 20년 전에 그 가보면 그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대. 왜? 그죠? 진짜 동네가 그대로 다 있어. 근데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요즘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발전이 없다는 거. 그죠? 근데 그게 또 어디로는 좋잖아. 옛날에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좋잖아. 좋지 않아?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 자, 충이나 합이 와도 변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으며 대체로 영향력을 덜 받고 초지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고야.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수님 앞에 있던 내용인데 반합이 가운데 싸움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야 신자진에서 신하고 진하고만 이렇게 합이 돼가지고 반합이 나는 그걸 된다고 보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하고 진만 있어도 자가 오면 합쳐지잖아. 그래서 나는 때때로 그게 된다고 보는데 내게 개인적인 견해로 보는데 이제 우선은 반합에서 완전한 합이 되려면 중간에 왕지가 모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 그 삼합이 있어. 왕지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견해로 봐. 견해적인 견해에서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아직도 10분이 남아있습니다. 자, 공망을 한번 봅시다. 공망. 자, 공망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나요? 아니요.
속이 제 수업 안 들을 때. 안 들을 때 설명을 좀 해놓고 왔습니다. 자. 외우애들이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자, 본망은 나오잖아. 그 앱에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데, 가옥을 살라고 해야 돼. 가옥을, 사람이 가옥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본망의 원리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 설명 안 하면 또 안 되겠네요.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본망이 왜 본망 쉽게 찾는 방법 그거를 다음 주에는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본망. 자, 지금 이거 설명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본망은 우리가 육식갑자에 의해서 본망이 이루어지죠. 왜 본망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드렸죠. 자, 본망이 되는 원리는 십청관이 있고, 잠깐만요. 자, 본망의 원리는, 야, 그건 지워졌나? 자, 자, 본망의 원리는 십청관이 있고, 지지가, 12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10개의 청관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하고 나면 두 개가 딱 비제.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두 개 딱 비는 이게 하늘이 빈다고 해서 천중살. 하늘이 빈다. 두 개 글자가 하늘이 두 개가 모질한다. 지금 12지지가 갈락하니까 그래서 천중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공망이라고 하늘이 비어있다 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일주를 기준으로 한다. 일주. 자, 그래서 자신의 일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가 공망인지 바로 찾아지죠. 자,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미가 임자일주에는 임묘가 본망이고, 자, 그리고 저도 어디 기우니까 임묘가 본망이고, 자, 을묘도, 을묘는 자축이 본망이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인은 오미가 본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미가 본망입니다. 자, 우선은 쌤들이 이 본망, 일주가 이 본망이, 이게 글자, 이건 금이잖아. 자, 그리고 이거는 화와 토죠. 화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화하고 토가 되게 되고, 이거는 목이 되게 되고, 자축은 수와 토가 되게 됩니다. 자, 본망 부위는 무조건 약하다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내 신체에서. 무조건 약한 거야. 자, 그러면, 을묘는 자축이니까 자궁하고 위가 약하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약한 거야. 진짜 그 부위가 약하다니까, 우리 인제 부위가 너무나 쉽게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기후하고 임자는 간이 약하다. 임자, 기우, 우리 다 간이 약하단 말이야. 응? 간이 약하단 말이야. 이게 임묘기 때문에. 그렇지. 술을 먹으면 자, 그리고 자, 일주별 임지는 자, 심장. 자, 그리고 미토도 위죠. 위. 이런 게 약하단 말이야. 오행적 부위가 그냥 약하다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내 공망인 글자가 약합니다. 그러면 자, 요게 지금 폐대장이잖아요. 자, 그럼 일주별로 해서 공망인 그 부위가 오행적으로 남보다 약하다. 그게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망 얘기를 하면. 자, 거기에다가 이 육친이 또한 약합니다. 자, 그러면 갑목 일주가 봤을 때 신유는 정평관이잖아. 니네 남편 되고 없다. 이래도 돼. 공망이기 때문에. 자, 을목에서, 자, 병화에서 봤을 때 이게 신유는, 자, 병인 일주에서 할 때, 이게 지금 수레가 공망이잖아. 그럼 그 육친도 그대로 부득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육친, 오행, 이런 걸로 싹 다 적용한 거예요, 공망이. 공망이 합니다. 저는 공망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공망을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공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망을 쉽게 이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본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주의 앱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뭐가 본망인지. 그리고 본망이 막 두 개, 세 개 막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다른 본망은 보지 말고 일주 본망을 보거나 또 하나 보는 거는 연주에서 본망을 보기는 봐요. 연주에서.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뭐 연주나 뭐 일주나 똑같이 기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하늘에 비어 있다는 게 공망이 되게 되고 그 요소들 별로 오미공망, 진사공망, 인묘공망, 자축공망 요 공망 원소별로 해서 그 오행적인 거 그 다음에 그게 해당하는 장기 부위 그 다음 육친적인 거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가 쓰인다. 애가 쓰입니다. 실제로 공망은 뭐냐면 비어 있잖아요. 자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려합니까? 가리거나 메꾸거나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망을 가지고 대성한 사람이 많아요. 자, 인성이 공망이면 글과 학문이 공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집착해가지고 그게 비어 있으니까 대학자가 된 사람이 많고 오히려 인성 공망인 사람 대학자가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공망이 물론 이제 길과 흉이 혼재합니다. 혼재하긴 한데 어쨌든 공망이 비어 있으므로 애가 쓰이고 그런 일들 어쨌든 많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임자라든가 이제 육신 넘어질 때는 그게 아주 임자 요네 인명. 자 이거는 임자가 보게 되면 이게 식신이잖아요. 이게 상관. 자, 그래서 임자일주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식상이 공망될 때는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자식관계. 그리고 자식이 공망이기 때문에 자식이 늘 애를 쓰게 만들어요. 내가 늘 애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자꾸 애가 쓰이는 거예요. 얘한테. 애가 쓰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묘과 공망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간부위도 되고 그 다음에도 인묘과 공망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맨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 근데 일주에 저 글자도 없으면 없어도 똑같아. 내가 원천적으로 이게 공망이다 이 말이야. 원천적으로 내가 안에 없어도 나는 그게 공망이야. 그게 없어도 저게 그렇군요. 그래 없어도 내가 그게 공망이야. 없어도 공망이야. 물론 이제 명궁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대운세운에서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없어도 원천적으로 이건 나는 공망이야. 없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항상 뭔가 이거는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그래. 그래서 항상 공망이라 글자를 한번 찾아봐야 돼. 자, 병인 일주 같은 게 수레가 공망이고 정묘 일주 수레가 공망이잖아. 자 그러면 이게 상관의 정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일주별로 내가 뭐가 육신적으로 뭐가 공망이고 오행적으로 뭐가 공망이고 어쨌든 그런가 이런 거에 어때서 저는 일지 신지가 연년 공망이 있거든요. 아니 쌤이 지금 이민일주잖아. 이민일주면은 진사 공망이잖아. 없잖아 명부 안에는. 쌤 사화 없잖아. 진토도 없잖아. 그러니까 개축에서 본다고 합시다. 개축에서 보게 되면 개축이 어디 있나? 있네. 개축에서 보게 되면 인묘 공망이지. 그러면 쌤 일지도 공망이고 지지도 공망이고 근데 그걸 안 봐. 저는 안 봐도 돼. 그게 이제 원래 자자 공망이라고 하거든. 하는데 진짜 자자 공망은 여기서 본 이게 자자공망이야. 일주에서 본 게 자자공망이고 연에서 본 건 원래 그걸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 시기 많이 안 쓰고 돼. 그래서 교수님이 이 공망이 있는 걸 자기가 인식을 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그걸 벗어나면 잘 된다는 것 좀 건강이든 자식이 다 맞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뭔가 식상이고 상관이 약하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항상 뭔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지. 이걸 인지를 하고 제가 넘었으면 그래.
극복되는 것도 크게 되는 거죠. 그치. 이거를 공방이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이 그거를 그래 그래 맞아요. 그걸 노력하면 근데 공방을 사실은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다니까. 애가 쓰이고 그게 네. 하고 싶어. 늘 신경이 쓰이고 하고 싶다니까. 왜 그럴까요? 나도 이게 공방이거든 사실은. 내가 인묘 공방이고 시지가 인목이 공방이야. 그러니까 자 거기에다가 공방은 일반적인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분야. 창작적인 분야, 우리가 제일 공부를 하는 분야, 이런 분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면 신적인 거, 뭐 그리고 이제 공망이 사실은 또 어떤 흔적이냐면 집안의 어떤 줄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공망이 있는 사람은 그 무슨 단지를 모셨다, 신을 받았다 이런 게 또 그 공망을 보게 돼요. 줄로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공망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정말 다루도록 합시다. 예. 예.